한유 우대를 받았어요. 굿! 그돈 다 쓰거나 아니면 막 좀 남아가지고 손해봤을 수 있는데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도움이 계속 필요하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여행 꿀팁은 여행 경비를 N%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해외여행 갈 때 경비가 어디서 얼만큼 나가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있으신가요?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다거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으신 건 아닌지요. 이번 대만 여행에서 허니블링은 이 비바 체크카드 하나로 여행 경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여행 경비를 최대한 이제 줄여야지만 기념품이라든지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인천공항부터 대만 여행까지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 첫 번째론 환전. 전 보통 환율우대 때문에 시내 은행에서 환전하는데 하나카드 모바일 앱에 들어가 보니까 공항에서 환율우대를 최고 80%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환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이 비바 카드로 환전 우대되는 거 맞나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이거 비바 체크카드로 환율 우대를 받았어요. 원래 공항에서 환율 우대 잘 안 되거든요? 굿! 두 번째론 와이파이 도시락. 저도 여긴 10% 할인 링크 가지고 있는데 저렴하고 여러 명에서 쓸 수 있어서 꼭 이용하거든요. 근데 하나카드에선 해외 와이파이 혜택으로 와이파이 도시락이 15%나 할인되는 거예요. 저는 할인 받아서 13,200원에 예약 성공했습니다. 제가 뷰러를 가져왔는데 이 고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여기 SM 면세점이 있어서 여기서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깼지? 혹시해서 봤는데 면세점도 세 곳에서나 할인되더라고요. 이거 얼마 주세요? 복권이랑 탑승권 주시면 될지 하나 카드 10% 할인. 감사합니다. 라운지. 정말 대박인 건 인천공항 전 라운지가 30% 할인. 비행기 기다리면서 다들 카페나 음식점은 가잖아요. 30% 할인. 좋다. 샐러드 우리의 공항. 샐러드 종류 진짜 많다. 우와, 오, 진짜 맛있겠다. 이 정도면 우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 이거 맛있어. 다음에 이거 봐. 너무 맛있겠다. 오, 야채 미역국도 준비해놨고요. 아, 본인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나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도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먹는 거예요. 인천공항 혜택 소개해드렸고 해외여행에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만은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했어요. 대형 마트에서 디저트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이거는 현지 통화로 해야 돼요. 그
그래요. 훈련 소식 한번. 네. 호텔에서. 택시에서까지.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건당 0.5% 면제 받았어요. 그치만 대만은 야시장이 유명하잖아요. 야시장이나 편의점, 마사지 가게는 카드를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또 야시장을 많이 가다 보니 현금을 다 써버려서 대만 달러를 현지에서 인출해야 했어요. 원래 제가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수수료가 많이 빠지다 보니 현금을 많이 붓고 남겨오는 편인데 이번엔 비바 플러스 체크카드를 입고 좀만 환전하고 현지에서 뽑아서 사용했어요. 사실 나 해외에서 돈 뽑아본 적 한 번도 없거든? 다 환전을 미리 하고 와서? 이거 카드가 수수료가 진짜 그냥 우리 한국에서 뽑는 것처럼 수수료가 면제가 돼요. 해외에서 사용하는데 보통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다 환전을 하고 오고 막 정말 장거리 여행이 아닌 이상 환전을 다 하고 오는데 요거는 진짜 해외에서 하는 거나 한국에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저희는 조금 일부만 하고 지금 남은 거를 환전을 하는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왜냐면 돈이 우리가 막 일부러 엄청 많이 해왔으면 그 돈 다 쓰거나 아니면 막 좀 남아가지고 손해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부족할 때 딱 충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ATM 자체에 수수료가 있는 경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 같은 데서 수수료 뭐 1,000원 이상 뭐 그렇게 들고 그런 것처럼 여기 ATM 기기 자체에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뭐 엄청 현지에서 뽑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2,000원이었어요. 아, 뭘까? 추가로 환전할 거니 야 됐다 19려 뭐? 환전 참 쉽죠? 영세표 받아주세요. 영세표